예, 여러분들이 유체 때뭘 배웠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배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상유체고, 우리가 조파저항에서 잘 다시 찾아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점성저항, 점성유체라고 합시다. 점성유체라는 게 있었죠. 이상유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해보자면은 뭐 포텐셜 유동 있었고요. 포텐셜 유동 있었고 뭐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질량 보존에 대한 뭐 그런 거였다 하는 거 있었죠. 포텐셜 유동이기 때문에 라플라스식이 질량 보존식이 된 거예요. 여기 창문 좀 닫아줄래요? 소리 나. 아니, 다 닫아요, 그냥.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식이 있었죠. 에너지 보존. 그게 우리가 아는 베르누이식. 그 다음에 점성유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었나? 질량 보존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걔를 라플라스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었죠. 그거를 그냥 연속 방정식이라고 쓰는데, continuity.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점성 유체에서 에너지 보존식은 아니었고 운동량식이었는데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운동량에 대한 그냥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한참 열심히 아마 전개하는 걸 배웠을 네비어 스톡스 이퀘이션이죠. 네비어 스톡스식. 여기까지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점성 유체에 대해서 레이놀드 수라는 걸 배웠고, RN이라고도 쓰고 R이라고도 쓰는데, 레이놀드 넘버 아니면 레이놀드 넘버 해가지고 쓰는데, 좀 이거는 선박 쪽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써요. 근데 이제 저도 이쪽 쓰는 걸좀더 선호를 하거든요. 뭐 아무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은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밀도로 나눠서 홍점성 계수 정도. 그래서 뭐 유동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레이놀드 수가 작으면은 우리가 측류라고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적절한 거면은 천이 영역이라는 말 썼죠. 그다음에 레이놀드 수가 높으면은 난류. 이 정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유체역학에서. 뭐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닌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저기 앞에 조파저항했을 때 조파저항일 때 이상유체 로풀수 있었다라고 해서 손을 댔고요. 그 다음에 이상 유체에서 이런 방정식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추가로 어떤 걸 했어요? 경계 조건을 넣었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이랑 해로 나오는 해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했었죠. 뭐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인 함수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해가지고 수면파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게 이상 유체로 인한 조파 저항의 중요한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2.3에서 다뤄야 되는 게, 그래서 파가 갖는 에너지를 배가 물에다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배에 파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저항은 주위에 생긴 파도의 에너지다. 뭐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파도에 생긴 에너지를 가지고 배가 조파 저항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배의 저항에 대한 이상유체 해석의 기본 방향이었어요. 물론 그것보다 좀 더 상세히 이것저것 배우긴 했었죠, 우리 수업에서. 근데 크게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조파 저항은 이상유체에 대한 문제고, 그거는 주위에 생긴 파도의 형태에 대해서 배의 저항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유체라는 걸 개념을 드려올 거예요. 수면파는 이상유체로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수면파 밑에서는 물이 그냥 깨끗하게 흐르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닐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점성유체 이론으로 들고 와서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연속방정식, continuity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따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질량이야 보존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비어스톡스식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시간 변화율 더하기 뭐 요상하게 나온 거 있었잖아요. U 해가지고 뭐 다이버전스였나 하는 거. 아마 대류항이라고 했을 텐데. 맞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대류는 여러분들이 유체를 어떻게 배운지 제가 몰라서. 바디 포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디 포스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압력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압력 아니었죠. 압력의 구배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중력 있었죠. 그리고 서피스 포스는 어떤 유체의 그 단위 사이즈의 표면에 작용한 힘이거든요. 바디 포스는 그 전체에 작용한 힘이고, 이거 맞나? 바디 포스가 압력인가? 모르겠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서피스 포스는 점성이죠. 그래서 표면에 유체의 덩어리에, 유체 덩어리 표면에 점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힘이 가해지는 게 서피스 포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여기는 뭐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유체에서는 질량이란 개념 안 쓴댔죠? 그러니까 밀도 곱하기 가속도 항으로 얻어지는 거죠. 뭐 네비어스톡스 식이라는 게 크게 이런 구성이었잖아요. 아, 근데 압력이 지금 압력이 서피스 포스였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쪽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바디 포스는 물체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고, 서피스 포스는 이제 물체 표면에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압력이 질량이랑 상관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아닌가? 저도 아리까리하네. 우리 수업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요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뭐 더 항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기력이라거나 뭐 다른 힘들, 우리 분야에선 전혀 다루진 않는데, 이제 유체를 좀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 데들 있잖아요. 뭐 전자기장 안에서 움직이는 유체라거나 그러면은 바디 포스에 또 추가적인 항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루지 않고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비어스톡스식에 대해서 배운 것들 내용이 다들 그냥 겁주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뭐 얘는 비선형의 미분방정식에 2차항이 있고 뭐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안 풀린다가 항상 하던 얘기죠, 수업에서. 이거 해 구해본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해를 구한다고 해도 되게 제한된 조건이죠. 뭐 2차원 유동에다가 시간에 따른 변화율 없고 뭐 등등 온갖 조건을 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들을 지울 걸 다 지워내놓고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거가 있었어요? 기억날라나? 두 개 평판 있고 그 사이에서 유동 속도가 2차원 포물선으로 나오는 뭐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요거 이제 X방향이고 뭐 얘는 Y방향으로 했을 때 여기 속도 U라고 해요. 두 개 평면 사이에서 나오는 그게 뭐지?
이런 유동 형태가 코엣 플로우였나? 뭐 푸아송 플로우였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제한된 조건에서만 여러분들이 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는 거고, 우리 선박 저항에서 점성 유체에서는 그렇다고 코엣 플로우 갖고 뭐라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배에 대해서는 양쪽에 벽이 있는 게 아니죠. 배 벽면이 있으면은 저 바깥쪽은 그냥 배가 가는 속도 라지 U라고 합시다. 나오고 바깥쪽은 그냥 무한히 터져 있는, 무한하게 열려 있는 그런 유동장이에요. 이쪽에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 표면에서는 속도가 반드시 0이어야죠. 그거는 점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슬립 컨디션이라고 하잖아요. 노슬립 컨디션에서 여기까지 멀리 떨어지면 속도가 라지 U에 가까워지는 건 알아요. 배를 푸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해 구하는 거는 해봤어요? 아까 코엣 플로우는 포물선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한 사람도 있고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거는 그냥 해가 숫자로는, 제가 알기로는 손으로는 잘 안 풀리고, 저 학부 때 연습 문제로도 수치 해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얼마라고 놓고, 뭐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속도 얼마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가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사해를 구했지 실제 해를 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나? 근사해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답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성저항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날 만한 게 점성 개수 얘기를 해야 되죠. 비스코시티라고 해가지고 점성 개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타우는 라운드, 이거 그림 기준이에요. 이 식을 이해를 하면 점성 개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타우라는 거는 우리가 쉬어 스트레스 전다 능력, 그 다음에 스트레스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그런 물리량이죠. 그러니까 여기 표면에 이쪽으로 밀리는 힘이 걸린다는 거예요. 유동이 이쪽으로 가고 벽이 가만히 있으면 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이 가면서 자기를 끌고 가려는 느낌이 들 거잖아요. 벽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자기가 가는 벽에서 가려는 힘이 느껴질 거고, 유동 입장에서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반대로 밀리는 뭔가 힘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 점성이 크진 않고, 점성이 뭐 충분히 큰 거 뭐 페인트라거나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안에다가 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손을 넣고 가속을 안 해요. 일정한 속도로 쭉 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저항이 작게 손바닥을 세워서 손 길이 방향으로 쭉 밀었다고 칩시다. 일정한 속도로. 그래도 저항이 느껴질 거는 맞죠. 그 저항이 이 표면의 마찰로 인한 거예요. 그 마찰의 크기는 실제 힘으로 나타내지 않고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쉬어 스트레스 전다 능력으로 나타내는데, 걔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Y방향으로 진행할 때 U방향 속도, Y랑 U랑 수직이잖아요. Y랑 X랑 서로 수직 방향인 속도, 그러니까 벽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때 속도가 변하는 정도, 그게 여기 있는 항이죠. 걔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찾아낸 사람이 뉴턴이에요. 네. 별거 다 있죠, 뉴턴이. 그래서 뉴턴이 찾아낸 게 이제 뭐 이런 속도 구배, 속도 변화의 기울기에 대해서 물체 표면에서 느끼는 쉬어 스트레스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아니,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비례하는 상수가 뭐다? μ라고 해서 점성계수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점성계수는 비례상수니까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정한 유체를 여러분들이 그 유체역학에서 열심히 배웠던 뉴턴 플루이드, 뭐 뉴턴이안 플루이드, 한글로는 뉴턴 유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유체들은 논 뉴턴이안 플루이드라고 해서 얘가 뭐 조건에 따라 바뀌어요. 방향에 따라 바뀐다거나. 그런 물체들도 있습니다. 유체들도 있어요. 뭐 피 같은 게 그런 건데. 그래서 만약에 피에 대해서 유동 해석을 한다면은 이게 많이 복잡해지겠죠. 방향에 따라서 점성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두면 좋고요. 점성계수가 일정하다는 게 그 뉴턴이안 플루이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온도에 따라서도 일정한가요? 온도에 따라서는 당연히 점성계수는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뉴턴이안, 논 뉴턴이안 플루이드의 문제는 방향에 따라 일정하냐예요. 그러니까 유체를 이 방향으로 갈 때랑 이 방향으로 갈 때랑 윗방향, 옆방향 뭐 그럴 때마다 점성계수가 달라지는 유체가 논 뉴턴이안 플루이드고 온도에 따라 점성계수 변하는 건 다 똑같아요. 모든 유체들은 다 온도에 따라 점성계수가 변하긴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원 해석했을 때 이거 두 개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분모가 점성, 분자가 관성력이었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크면은 점성보다 관성력이 큰 거예요. 근데 관성력이 크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자. 점성이 크다는 거는 유체가 함부로 방향을 못 바꾸게 제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점성이 세면은 주위 유동에 운동량을 전달을 해주는 게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옆에 애들까지 다 끌고 가야 되거든요. 점성이 크면 그렇습니다. 점성이 작으면은 내가 맘대로 움직여도 옆에 애들이랑 점성 때문에 운동량을 나눠줄 이유가 없잖아요. 별로 많이 안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움직여도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라는 게 관성력이 점성보다 얼마나 큰지인데 관성력이 많이 크면은 유동이 자기 맘대로 움직여도 그거를 제한하는 점성이 작아져요. 그래서 유동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커지니까 난류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점성이 커지면은 측류에 가까워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루는 배에 대한 난류 유동은 레이놀드 수가 모형의 경우는 10의 7제곱이고 실제 배는 10의 한 9제곱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큰 편이거든요. 뭐가? 관성력이 점성보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측류 같은 거 고려를 안 해줘도 뭐 상관없습니다. 실제 배에서는 모형선에서는 뭐 앞에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측류 영역에 놓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모형선은 측류가 한 5% 정도 되는데 실제 배는 측류가 0.005%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에서 실험을 한 거는 측류나 천이 영역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난류만 가득 찬 배로 실제 배 크기에서 해석을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나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했고요. 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게요. 칠판 지우고.